한국을 빛낸 영웅들과 전 세계 대중들 참여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초의 독도 NFT 작품이 공개됐습니다. 엠버워드 공식 사이트에 공개된 독도 NFT 작품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범현 회장의 독도 코리아 작품인데요. 해당 작품은 이 숭고한 의미를 담은 독도의 그림과 하단에 캘리그라피로 새겨진 815명의 이 성명이 815명의 성명이 어우러졌습니다. 네, 815의 숫자도 참 좋은데요.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캠페인에 본인의 재능을 흔쾌히 기부했다고 알려진 한국예총 이범원 회장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전 세계에 보여줌과 동시에 독도가 글로벌로 나아가서 길잡이와 또 등대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. 해당 작품에 참여해 선정된 영웅들에는 세종대왕, 충무공 이순신, 백범 김구, 유관순 열사 등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의 안산 선수, 그리고 김재덕, 그리고 오상욱 등 315명의 캠페인 참여자 500명의 이름이 오릅니다. 이 공개된 작품은 경매를 통해서 독도 수호에 대한 인식과 구취, 그리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기르고자 이 수익금 전액이 기부가 되는데요. 독도 NFT 경매는 8월 18일 그리고 8월 18일 오후 6시부터 8월 25일 자정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. 이 독도 NFT 작품처럼 이 좋은 취지의 NFT 작품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네,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.